지금 디시와셔가 파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가 나간 건지, 나는 퓨즈는 아닌 것 같고 저 느슨한 것 같아서요. 두꺼비 집에 전원을 차단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디시와셔인데? 두꺼비 집은 내렸고요. 지금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 통하는 것 같네요. 쇼트가 있었던 건가? 뭐가 다 썼네 여기. Something burned in there? Mm-hmm. Oh, that's wonderful. What happened? Something burned in there? Mm-hmm. That is. 집에 불이 안 난 게 다행이네요, 진짜. 와. 어떻게 이따위로 다 그냥 부서져 버리네. 전부 다 건드리니까 피복이 다 부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셋업을, 이거를 이게 닿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전선이 다 버리니까 당연히 피복이 다 타버려갖고. 이것도 여기도 탔네요. 이것도 중간도 어떻게. 야, 진짜 달래미는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날개. 와, 와. 아들래미는 다 때려 부수고 있고 옆에서. 와, 참. 로스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울렛 박스, 이게 원래 아웃도어용인데 여기가 물에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높이 해서 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코드 테이프도 샀고요. 그리고 전선 짤을 저 뜯어서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와, 냄새가 더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다 탔습니다. 다 탔어. 여기 보시면 중간에 다 탔죠?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금 나무인데, 여기 나무잖아요? 이게? 캐비넷인데? 홀라당 다 타는 거죠, 진짜. 지난번엔 와, 비가 와가지고 선펌프에서 물 새갖고서 물난리가 날 뻔하더니 이번에는 불이 날 뻔했네요. 물 다 한 번씩 겪네요, 이번엔. 어쨌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죠, 뭐. 오케이. Can I? 와. 이거는 이거 더 심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와. Wow. Look at this. Wow. I feel it. Yeah, you can feel it. Smell. 와. 냄새. It's burnt. Yeah. To start a fire. We're lucky. 이거는 와, 이게 하얀색. 와, 보세요 이거. 와, 하얀색 라인인데 검은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검은 날씨. 와. 어쩐지 흰색이 안 보인다 했더니 검정 라인으로 바뀌어 있네요. 진짜. 와. 어쨌든 이거는 디시와셔에서 나온 라인이고요. 저 다른 게 이쪽 라인이 이게 파워 라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쨌든 연결을 해서 이게 얼마나 길지 모르겠네. 별로 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길면 저 위에다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잘라내는데도 여기도 탔네요. 와, 진짜. 이걸 이만큼을 잘라냈는데 여기도 탔습니다. 와, 보이시죠? 엄청나네요, 엄청나. 와, 이걸 보시면요, 여기에 색깔이 한쪽은 금색이고 한쪽은 은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라인이라고 써 있고 아래는 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이렇게 되진 않는데 라인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 금색인 게 핫이라고 돼 있거든요. 핫 그게 블랙 와이어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화이트 이게 흰색을 실버 집어넣어서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중간에 있는 거 그라운드를 여기다가 넣어서 조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드하는 거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쓰지 않고요. 보시면 이쪽은 풀어져 있죠. 위에는 아래는 안 풀어져 있고 그 밑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연결하는 거 아닌 이상. 벽에 구멍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또 하나 사왔습니다. 아 진짜 이걸 아까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원래는 시드락 안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그냥 밖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테이블 이용해서 대충 어느 정도 됐네요. 이런 식으로 정도나 이거는 골드고요. 실버. 그리고 이건 접지선이니까요. 골드는 블랙. 블랙에다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켰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전기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문제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좀 시간을 걸렸는데 잘 고쳐졌네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